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돌입니다. 센서스 찜입니다. 2022년 5월 2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러시아군의 졸전을 더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전용사협회에서도 이런 졸전을 할 바에는 빨리 선전포고를 하고 동원령을 선포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3개월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내부에서의 비판은 더 과격한 요구로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전시행정부를 구성하고 탈영병들에 대한 사용 요구, 나토 국가들과 접경하는 지역에서의 총동원령 선포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지방병무청 에서 지속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총기 난사 사건도 발생한 적이 있었고 화염병을 던져서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총 12건의 공격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국내에서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3개월 동안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9년 동안 겪었던 것과 유사한 사망자를 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준 낮은 전술, 열악한 대공방어, 제병 협정 불가, 잘못된 지휘 방식으로 인해 돈바스에서 지속적으로 실수와 실패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상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은폐하 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이는 그대로 대중의 불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전선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여러 부대들을 전선에 배치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도 하르키우에 재배치되어 우크라이나 반격에 대한 방어선 유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폭격전만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23일 슬로반스크에 대한 공세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이집 남동쪽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강화했습니다. 이 지역은 디브로브, 비르놀피아, 보고르디크네, 후사리브카, 체필, 돌리나, 스투데노, 스비아토르히르스크 주변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고 그와 동시에 정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에서 남동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도벤케에 대한 지상 공격을 했지만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주변에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득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북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개시했고 리만 내로 진입한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베르도네츠크 전투는 매우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주변에 대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는데요. 도시를 포위하는데 약간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북동쪽에 있는 슈체드리시체베 마을을 정리하고 도시 외곽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포파스나 근처인 줄로테로 진입하여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쪽으로 진격하여 세베르도네츠크를 완전히 포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포파스나 주변, 특히나 토시키브카, 코미슈바, 니르코베, 바실리브카, 노바카미앙카, 미로니프스키 주변의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쪽으로 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파스나에서 서쪽으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조금씩 조금씩 진격을 해나가면서 도네츠크, 루한스크 행정 경계 근처에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바흐무트까지 점령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디브카에서도 폭격을 강화했고 슬로반스크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전선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영구적인 통제를 확립하기 위해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에서 남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군대를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반격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방어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에서는 방공망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